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미지 토크 시간인데요. 멤버 중에 가장 애교가 많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승기, 강호. 아, 갈려. 아, 2대2네요. 아, 2대. 이게 왜냐면, 네. 저희가 데뷔하고 직후에서는, 직후부터는 충기가 이제 생일이 가장 느려서 막내예요. 그래서 충기를 이제 많이 애교를 시켰는데, 네. 요새 또 강호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약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여기서 결정을 받죠. 충기냐 강호냐. 애교 한번 가자. 네. 애교 한번 아. 가자. 충기 한번 강하고 이렇게 가서. 오케이. 그러면 귀공자 이... 귀공자 애교 한번 먼저 하시고요. 지는 사람은 더 이상 저희가 안 시킬게요. 네. 맞아요. 이기는 사람 이제 앞으로 여기서... 계속 가기. 이런 거 하면 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자 한번 갑시다. 충기 씨. 누나한테 애교 부려주세요. 어. 충기 배복.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와. 아 이게 때리라고 있는 건가? 네. 아직 안 한 거야? 아니야. 아, 나 못 보겠어. 죄송합니다. 충기 배고파요. 오 마이 갓. 빨리 뭐라도 매겨라째.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걸로. 자 그러면 광호 씨 가볼게요. 웅딴 누나 사랑해요.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그러면 광호 씨로 계속. 네, 광호가 이긴 거. 자 추가되면 이제. 충기는 단독 애교를 안 시킬 거예요. 졸업하는 걸로? 광호가 다 하는 걸로. 광호가 다 하는 걸로. 그러면 멤버들 중에 가장 애교가 없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대강이. 저인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해명해 주시죠. 어떤 분이냐면 광호한테 지금 배워서 한번 해볼래요?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맞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한번 하자.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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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여기까지 자, 왔는데. 저 여기 있어요. 이제 너네 이제 보자. 아, 진짜. 저 여기 있어요. 웅창 누나한테. 알려줘야지, 하는 법을. 아, 이거. 정답이 없어. 마음에서 안 우러나나? 그런 거야? 지금 두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났었었는데. 여기서 하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자. 무슨 무신하다, 진짜. 자, 갑니다. 웅딴 누나, 나 고기 땄죠. 어, 내가 사줄게.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니, 의외로. 강산 애교를 저희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팬분들도 못 봐요. 강산 애교 너무 귀해서. 네. 옹딴 누나, 나 고기 땄죠. 여동생이 있다면, 가장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 와 이거 하나 둘 셋! 아 이거 없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진짜 냉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손가락이 없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네, 안 돼요. 문제 두 개를 다 해결한 거야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얘기를 꽤 많이 심층 토론했거든요. 아,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여동생이 있는 분 안 계세요 혹시? 강호가 있어요. 아,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솔직히 제가 여동생이랑 이렇게 많이 살다운 사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도둑놈들한테는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으로 지금까지 나의 인내 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멤버가 있다. 갑니다. 원, 투, 쓰리. 충기. 나, 내 자신이야. 누구 찍으려고 했어? 내 자신이야. 더 찍으려고 했어요. 어떤 이유가? 어떤. 아, 우선 나는 하나 말했으니까. 세 분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광이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옛날에 충기가 그 어떤 콘서트장에서 저희가 게스트로 간 무대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초코파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그럼 네.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먹고 이제 매니저 형이 드시려고 하셨었던 거 같아요. 근데 매니저 형이 야, 이 초코파이 누가 먹었어? 그랬는데 충기가 먹었어요. 근데 네. 충기가 여기 초코파이가 묻어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럼 먹었네요? 걸렸죠. 막 그런 네. 것 보면 충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백치미. 네.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좀 없다. 없네. 네. 눈치가 없는 게 백치미라고 해요. 좀 눈치 백단인 것 같은데. 제 자신이 백단인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보면 전혀 없는 걸로 알 수 있죠. 이걸로 딱 정리가 됐네, 네. 지금. 백단인 것 같은데요. 네.